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2022년쯤 트위터에는 카페 알바하면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주문이 뭐냐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본인은 캐모마일의 펼추가 단체 주문 120잔, 1리터 메가리카노 35잔에 쿠키 단한 개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밀크티샵 알바는 친구가 펄좀 많이 넣어달라는 부탁을 해서 이렇게 아낌없이 담아 넣은 후 인증샷을 올려 여러 뉴스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알바들이 경험담을 쏟아냈는데 500원 아끼려고 일부러 뜨거운 걸로 시켜놓고는 아이스로 달라고 했다는 손님이 있었는데 귀찮아서 그냥 해줬다고 하는 이야기. 자기는 그 이하나 이상이면 목이 아파서 못 먹는다며 그린티를 꼭 63도로 맞춰달라는 손님이 있어서 점주도 어지간해선 해주는데 이건 아니지 싶어서 빠꾸 먹이려고 했지만 진심 안 비키고 난리쳐서 결국 60도 언저리에 드렸다는 이야기. 생과일 키위 스무디에 씨다 빼고 주세요 라고 하여 제조가 불가하다고 세 차례나 말씀드린 후 메뉴를 변경했지만 두 번째 메뉴가 딸기씨를 뺀 딸기 스무디라 네 차례 거절했다는 이야기. 아메리카노 결제해놓고는 음료는 안 줘도 된다며 그냥 의자에 앉아있다간 손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샷다 빼주세요 라고 하길래 DT에서 이 주문 받고 당황해서 고객님 그건 커피가 아니에요 라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올라옵니다. 실제로 투썸에서 그렇게 주문해서 음료를 받아 인증샷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 4,100원 아메리카노 정가였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하자 나름의 해명 아닌 해명도 했는데 다른 건 뭔가 먹으면 기분이 안 좋아서 뭔가 시키긴 해야 해서 샷을 뺐고 본인은 만족했고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PC방 알바할 때 커피에 500원 추가금을 내고 땡초를 추가하신 분이 있어서 긴가민가 하며 넣어드렸는데 얼마 있지 않아 이렇게 땡초까지 깔끔하게 잘 드셨다고도 하는데요. 한 맘스터치 알바는 1X 같은 상황이냐며 총수량 789개, 총액 약 300만원어치의 햄버거 단체 주문이 들어온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배달지는 해병대 사령부였다고 합니다. 한 소세 한 알바는 이 주문 수량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다고 하는데 사장님은 활짝 웃으시며 어제 거기야? 하면서 달려왔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긴 주문 수량이 들어오면 사장님들도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재료가 없을 수도 있고 다른 주문 거절하는 것도 일이며 직원이 다 커버 못할 수도 있고 받고 나서 가짜는 이유로 컴플레인이 들어오기도 한다네요. 어떤 분은 2만 원을 받고 영수증을 찍었는데 00 버튼을 4번 누르는 바람에 2억을 받았다고 떠서 기계가 갑자기 삐비빅 하면서 발광했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편의점 마지막 날이라면서 편의점 안에서 불판에 고기를 구워 먹는 이 사진 역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거기엔 본인이 찍은 사진이 왜 여기서 도냐면서 글을 올린 분이 있었는데요. 취준생일 때 회사 면접 붙었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진심으로 고기 사주고 싶은데 땜빵 알바도 없고 가게 못 비운다고 괜찮다고 하니까 무대포로 삼겹살 사다 직접 구워주신 거라고 합니다. 사장님이 면접장까지 차로 태워주시고 아들처럼 챙겨주셨다며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일 잘하고 이렇게 구라 잘 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엔 이렇게 알바들이 경험했던 레전드 경험담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알바 열심히 잘 하려면 가장 필요한 건 활력과 정력일 텐데요. 서양인들의 정력제인 아르기닌과 마카가 요즘 많이 뜨고 있는 거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마카는 정자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등 남자분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자차 마르문이라는 제품인데요. 일반적인 저가 제품들 같은 중국산 원료가 아닌 오리지널 페루산 마카 3200mg에 고품질 인도네시아산 아르기닌 3000mg은 물론 야관문과 복분자도 함께 들어가 있는데 여기 사장님이 품질에 미친 분이라 성분 퀄리티로는 따라올 제품이 없다고 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 온라인 주문들이 들어와 현재 면세점에도 입점되어 있고 120만 포가 넘게 팔리는 등 굉장히 핫한 제품인데 연예인을 쓰면 제품이 불필요하게 비싸진다는 사장님의 철학에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다 보니 다른 브랜드들의 비슷한 제품들보다 마카 아르기닌 단위당 가격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번 저와의 콜라보로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한 유례 없는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 활력과 정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가정의 달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광고 끝입니다. 첫 번째는 초딩과 마주친 알바들입니다. 2021년 국내 야구 갤러리에는 야간 편의점 알바가
축제를 도와줬다는 글을 올립니다. 한 초딩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을 조사하기라면서 인터뷰지를 가져왔는데 시위에 와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언제 가장 힘드신가요? 보람을 느끼는 점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엔 이렇게 알바가 직접 손글씨로 대답을 해줬다며 사진을 찍어 올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둘 다 귀엽다며 착하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알바하다가 초딩들을 마주치는 경우들은 은근 많은데 그 최전선은 바로 PC방일 텐데요. 2021년엔 PC방 알바할 때 초딩들 컨트롤하는 법이라는 글이 올랐는데 오전부터 한 5시까지 하는 시간대에 엄청나게 시끄러운 초딩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 같은 알바생이 백날 첫날 얘들아 조용히 해줄래? 라고 하면 말을 안 듣고 욕을 하자니 부모님들이 와서 사장이 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상상되어 욕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딩들은 20살 이상은 다 아저씨로 분류하고 별로 겁을 내지 않는데 바로 윗또래인 중고딩들을 무서워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파악했다는데요. 사장님은 4,000원까지는 알바가 부식 먹는 걸 허용해줬었는데 초딩 바로 옆자리에 중딩을 불러서 형이 라면 하나 공짜로 줄게 대신 부탁이 있는데 괜찮지? 라고 했더니 세상을 얻은 듯 행복해하며 뭔데요? 라고 물어봤고 네가 욕을 하든 뭐라든 좋으니까 네 옆에 있는 초딩 소리 못 지르게 해 알았지? 라고 했더니 바로 그거야 쉽죠 뭐 하면서 확실하게 맨투맨으로 마크를 해줬고 초딩이 소리 지를 때마다 쌍욕을 처박으면서 조용히 시켰다고 하네요. 다음은 고백받은 30대 아저씨 썰입니다. 2019년 우대에 올라왔던 글인데요. 본인은 보통키에 흔해 빠진 30대 아재라며 글이 시작 하는데 회사 근처 단골 카페가 있어서 기분 전환 겸 종종 그 카페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단골 카페 알바 여대생이 명함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 앞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냐고 여쭤볼 게 있다고 궁금한 게 있다며 조각 케이크 하나 서비스 준 데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명함을 줬는데 그날 고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왜 때문에 갑자기 뜬금없이 아재를? 이라는 질문에 답을 했는데 하루에도 수없이 오는 손님들 중에서 수없이 인사를 주고받는 단골들 중에서도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아주고 테이블을 티슈로 닦고 일어나고 의자를 놓고 가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었다며 그때부터 특별하게 보였고 감정이 생겼다고 합니다. 호감이라는 게 외모뿐만 아니라 행동, 말투, 분위기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렇게 2년째 연애 중이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엔 그 카페가 어디냐며 광택기 사진을 올린 분도 있었고 카페 알바가 일 편하게 하려고 쓴 글이라며 욕하지 말 라는 댓글이 달렸었는데 이게 공익광고라는 의견도 달렸지만 이 짤도 올라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하지만 이런 훈훈한 고백은 정말 희귀한 경우일 텐데요. 특히 여알바들이 받는 고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보통은 고백만으로도 상처를 받는 알바들이 훨씬 많다고 하니 웬만해선 시도 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손님 살린 알바들입니다. 2021년 편의점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진 손님을 간호대생 알바가 살렸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GS25에서 한 여성이 매장을 들렀다가 쓰러졌고 마침 이 매장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대생 알바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119를 불렀다는데요. GS리테일에선 알바에게 감사장과 함께 100만원의 포상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이후로 사내외에서 2천여 명에게 CPR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합니다. 이 알바생은 나중에 SBS에서 이렇게 인터뷰까지 했는데 사실은 사고 당시에 무섭고 잘못되면 본인이 조치를 잘못해서 일 것 같아서 겁이 많이 났었지만 본인이 신고자고 스토어 매니저고 하니까 당연히 본인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고 하네요. 뉴스에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도 많은데 2020년 PC방 갤러리엔 너네 알바 중에 가게에서 손님 쓰러진 적 있냐는 글이 올라옵니다. PC방 알바가 새벽에 왕좌의 게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가 아저씨 저기 사람 쓰러졌어요 하길래 일어나니까 진짜로 한 사람이 바닥에 쓰러져서 거품 물고 경련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빨리 뛰어가서 의자 치우고 제대로 눕힌 다음에 벨트 풀러주고 있으니까 정의감 넘치는 군필 셋이 도와줬다는데요. 먹던 약이 있나 주머니를 뒤져봐도 나오는 게 없어서 일단 한 명 지목해서 119 신고하고 본인은 군 시절에 배웠던 CPR을 진행했는데 열심히 심장 펌프질을 해도 이 손님은 경련 때문에 입을 꾹 닫고 호흡을 못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강제로 입 벌려서 나무젓가락 쑤셔놓고 숨구멍 트는데 손가락 잘릴 뻔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렇게 흉부압박런 3회차쯤 돌리고 있으니까 구급대원들이 와서 인공호흡기 같은 거 붙이고 들거에 싣고 데려 갔다는데, 그렇게 보내놓고는 순몰하시면서 서 있는데 한 손님이 오더니 저 라면 시켰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속으로 그 손님 싸다고 100번 때리는 생각한 뒤에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고는 끌이러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려간 손님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러 오지 않았고, 덕분에 그 손님이 하던 PC방 요금은 아직 미수금으로 남아있다고 하며, 그 손님이 하던 게임이 오버워치여서 글쓴이는 그날 이후 오버워치를 접었다고 하네요. 누워있기 알바를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발이 머리보다 조금 높게 위치한 특수 침대에서 총 70일 동안 누워만 있으면 되고, 누워서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고 샤워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10년 전엔 이 알바를 하고 나면 월 5,000달러, 우리 돈 약 6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10년이 지난 작년엔 2개월에 약 2,500만 원 정도로 급여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쉽지 저는 막상 하면 며칠 만에 포기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전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실 알바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